안녕하세요. 장태웅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B 세미콘, 펜 오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LB 세미콘은 CIS, AP 테스트 매출이 시작돼서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실적을 견인할 걸로 예상됩니다. DDI 후공정 서비스 내에서 OLED 비중이 현재 40% 미만이기 때문에 OLED 시장이 확대되면서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OLED 디스플레이가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적용되기 시작되어서 DDI가 이제, 이 부문이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점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인데, 철광석, 곡물, 물동량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석탄도 물동량이 회복되는 국면이고 선박 발주가 제한되고 있어서 공급 부담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요 회복으로 운임이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콘쥬란과 화장품 판매 호조로 2분기에 이어서도 3분기에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관절강 주사제 콘쥬란이 올해 3월부터 급여 적용했던 부분이 이제 실적을 견인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개발 중인 리엔톡스, 톡신의 종류인데요. 국내 임상이 3상 진행 중이고 품목 허가는 내년 말에 예상되겠습니다만은 기대감으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